오늘 염장한 건 밀봉해서 두고 1년 전 이맘때 염장한 걸 꺼내와 개봉합니다. 염장버섯 개봉하는 날엔 꼭 함께하는 게 있는데요. 바로 인재의 자랑 용대리 황태입니다. 그런데 황태를 준비하는 건 이곳 특산물이라는 것 외에 더 큰 이유가 있답니다. 황태도 식감이 질기면서 맛있고 이게 질긋질긋하니 맛있어요. 근데 버섯도 황태처럼 질겨요. 그래서 그 맛이 비슷해요. 염장쌀이 버섯 황태볶음을 만드는 법은 이곳 분들 심성만큼이나 소박하고 담백합니다. 소금기 뺀 쌀이 버섯에 알맞게 찢은 황태를 넣고 볶다가 텃밭 채소들을 골고루 넣어주면 완성이죠. 갈버섯, 밤버섯, 갈버섯. 자, 이건 쌀이 버섯, 이건 노루궁뎅이. 더 있으면 더 넣어요. 근데 있는 대로 다 넣고 끓여 먹어요. 그날 그날 산이 내어준 버섯들로 끓이는 버섯 모듬 전골. 보이는 거라곤 산과 하늘뿐인 이곳에 살았던 옛 어른들이 물려준 밥상입니다. 우와. 이 맛이야. 맛있다. 괜찮아? 네. 야, 이거 표고버섯인데 너무 쫀득쫀득쫀득하네. 이거 막히죠. 너 간이 맞아요. 그러니까. 그냥 먹어도 돼요. 그래. 아이고, 그래도 오늘 이렇게 고생하셔갖고 겨울은 거뜬하게 나겠네, 이거. 그죠? 그래, 좋은 음식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아우님 뭐 아, 이거만 먹어도 올 겨울은 그냥 나. 이거, 그렇죠. 이거. 맞아요. 네, 올해도 덕분에